골절근막염, 아침에 생기는 발 뒤꿈치 통증에 주목해야 합니다.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한 느낌이 드는데요.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?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족저근막이 편안한 상태로 이완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발을 딛게 되면 체중 부하가 되면서 족저근막이 긴장하게 됩니다. 그 긴장할 때 족저근막에 염증이 있으면 그 부분이 아플 수가 있게 됩니다. 보통 중년 여성에게 잘 생기는데 젊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. 만보 걷기나 달리기 같은 전신 운동도 경우에 따라서는 발바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원인은 그 발바닥에 과부하를 주게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. 보통 오래 서 있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로 평발이 있다거나 아니면 과체중 같은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.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려면 이런 원인부터 바로잡는 게 중요한데요. 약과 주사,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,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보통 증상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환자분들의 원인을 교정하지 않는다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. 결국 재발을 또 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을 교정해주는 그 노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. 족저근막염은 재발이 잦습니다. 발바닥을 땅에 딛지 않고 생활하기란 불가능할 뿐더러 병이 생기는 것도 호전되는 것도 천천히 진행될 때가 많습니다. 사람들은 보행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발을 아예 쉬어주게 되면 빨리 낫겠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. 보통의 경우는 한 2, 3개월 정도면 90% 환자에서 증상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원인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그보다는 더 길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하루 일과 후에 따뜻한 족욕은 혈액순환에 돕기 때문에 예방법으로 추천합니다. 건강365였습니다.